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실크웨이브 미션과 협력 사역을 하시는 이상훈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튀르키예 지진 하루 전까지 그곳에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25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글렌데일 기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이번 5월에 바로 튀르키예로 선교사로 가시게 되십니다.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요. 선교사님 소개 인사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 선교사입니다. LA 중심으로 25년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멕시코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였고, 복귀한 후에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은 제가 또 이사로도 섬겼던 선교단체인데, 실크웨이브 미션의 교회 개척 사역에 현장에 이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선교사로 또 부름을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 오프닝 때 드렸지만 지진 하루 전까지 네. 그곳에 계시다가 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지진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놀랬지만은 지금 저 벌써 몇 주가 지난 상태로 그렇죠. 그 터키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떤 재난 앞에서 복귀하는 그 복구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렇게 아주 발전적인데 네. 터키도 현장에 이제 많은 터키 현장 구조대원들이 발빠르게 그렇게 이제 복구 작업에 나서서 네. 어느 지역들은 또 빨리 복구가 됐고, 건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또 여전히 하지만 저는 굉장히 밝게 전망합니다. 빨리 복구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 사실 지금 5월에 이제 튀르키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시게 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된 것이 올해 1월에 결정이 됐고, 그때만 네. 해도 이런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 어느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된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또 오게 하시고 또 튀르키예로 5월에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섭리, 부르심이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튀르키예를 이제 장기 선교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논과 또 저의 결정은 이제 실크웨이브 미션의 선교 사역과도 맞물리죠. 실크웨이브 미션을 지난 15년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성장시키고 그 사역을 아주 발전적으로 개발시켜 주셨어요. 네. 그중에 가장 저희가 감사한 사역 중에 하나가 CP라고 저희는 하는데 CP요? 예, 교회 개척, 네. 철치 플랜팅. 그 교회 개척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이사 교회들 또 협력 후원 교회들과 연합하여 어떤 앞으로의 선교 그 전망에 모델이 될 수 있는 CP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CP가 이제 커지고 터키 안에만 60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네. 전부 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네. 목회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 한인 장기 선교사님 물론 여러 단체들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교단체와 또 협력하여서 몇몇 CP들의 코디 역할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현지 목사님들도 아주 터키 안에서는 굉장히 저명하신 그 유능하신 현지 목사님들도 저희와 많이 협력을 하고 계셔요. 네. 이런 분들과 이제 코디 협력 사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에 어떤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사역자가 들어가야겠다 하는 판단이 우리 이사회에서 섰고 이제 저를 청빙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네. 목사님이 사실 25년간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셨어요. 네. 15년 정도 또 단임 목회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선교적 교회 개척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25년간 세 번의 개척교회, 담임사역만 25년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개척을 타주 라스베가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5년 교회 개척하고 지금 세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네. 또 와서도 또 LA에 교회도 또 열었고 또 오랫동안 목회를 했죠. 지금은 더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잘 발전시키고 있고 세 번째 교회가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 멕시코로. 네. 그래서 멕시코 파송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세 교회를 저희가 목회하면서 점점 제 목회 사역이 선교적 교회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적 교회로 말하는 이 말은 일반 목회적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운 이 선교적 교회의 그 지식 또 그것의 가르침 배움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15년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를 사임할 때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실은 사임 자체가 저에게는 어떤 선교적 마인드니까 네. 그것 자체부터가 선교사 사역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생각하면은 목회와 일반 목회와 선교사는 약간 좀 다른 영역일 것 같은데 선교사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선교사로서 네.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선교 그냥 교회는 뭐 몇몇 선교사님들 골라서 뭐 그 선교비 뭐 몇백 불씩 지원하거나 네, 후원해 드리고 그리고 또 뭐 단기 선교 여름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 꾸려서 나가서 한 번 두 번 단기 선교하면 네. 그것이 교회 사명으로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일반 우리 목회자들의 아주 대부분의 생각이지요. 네. 아직도 변함없는 생각 같고요. 근데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에 네. 그런 배움을 좀 받았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끼친 분들이 많은 이제 여러분 있죠. 네. 그 중에 풀러의 찰스 벤 앵겐 교수 같은 이런 선교사 출신의 학자들이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에 대한 저서들을 쓴 것들을 읽고 네. 학습하고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것은 조금 일반 목회자로서는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그런 변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선교사님께서 이제 5월에 아내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튀르키예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가셔서 어떤 사역들을 먼저 좀 시작을 하시게 되나요? 일단 실크웨브 미션의 요청은 네. 이제 우리 실크웨브 미션에 어떤 우리의 DNA가 있죠. 선교적 DNA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그 현지의 CP들 지금 터키 안에만 60개고 네. 다른 지역들은 이제 또 뭐 이라크나 또 조지아나 이런 여러 지역들에도 또 CP들이 생겼는데 일단은 그 주가 되는 이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안에 60개가 지금 점점 확장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고 CP들을 격려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매개체들을 성립시키고 앞으로의 터키 교회 성장의 어떤 시발점들이 될 수 있는 네. 좋은 계획들을 이제 세워야겠다. 지금까지는 세우기만 했는데 네네. 양육하고 네트워크 시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역들은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선교사가 담당해야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터키 안에서의 그런 교회 개척 사역자들을 돕는 그 사역자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에 난 그 지진이 소식들을
들으시죠. 네, 네 계속 듣죠. 네. 계속 듣고 지금 상황은 네. 많이 그간에도 그날에 대지진 다음에 여진도 다른 지역에서의 대지진만큼이나 큰 여진들이 몇 차례가 더 있었어요. 네. 그래서 후에 또 이렇게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네. 지금 그 이제 제가 다녀왔던 그런 CP들의 피해 상황들도 크지만 지금 그 피해 규모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보다 더 큰 지역이 지금 피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뭐 통계로는 뭐 4만 이상의 이제 사망자 이렇게 말하지만 훨씬 더 되죠. 네. 또 되고 그 지역은 쿠르드 지역입니다. 투르크 이제 터키인들의 사는 지역이 아니라 네. 터키 안에 쿠르드 민족이 사는 쿠르드 민족은 터키 안에서도 매우 냉대받고 소외받는 그런 계층의 민족들이에요. 네. 이 쿠르드족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아요. 그래서 난민들, 그 쿠르드 지역이 다 동남부 지역이 시리아와 또 이라크 이렇게 국경들로 되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450만이 대거 막 들어올 때도 네. 쿠르드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쿠르드 사람들은 고난받는 형제에 대해 굉장히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지진 피해로 사실은 뭐 난민 이야기하지만 쿠르드 현지인들의 희생과 피해가 제일 컸죠. 그리고 그들이 보담아 주었던 시리아의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란 난민들도 같이 피해를 이제 당한 거지. 그런데 난민들은 지금 대이동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북쪽으로 막 북쪽 도시 쪽으로 난민들은 이제 뭐 사실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은 게 적지요. 쿠르드에 비해. 그러니까 정착한다는 의미가 그냥 곧바로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물론 다른 곳에 가서는 이제 뭐 나라도 유엔도 어느 누구도 돌보아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냉혹한 현실 속에 이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그 난민 이제 그 떠난 난민들은 네. 이제 복구 현장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쿠르드 사람들이죠. 쿠르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들의 영토니까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지진 피해하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만도 많이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난민들이 아무 거처 없이 소망 없이 이쪽 저쪽으로 흩어지는 수백만의 난민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뭐 너무 뭐 거창한 듯 보지만 현장 선교사로 투입되는 저에게는 네. 그런 숙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제가 난민들을 다 만나야 되고 네. 그들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 가운데서 개척해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재난을 받은 국가의 재난에 피해서 도망온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자연재해를 통해 더 또 피해를 받고 가족 중에 막 많은 가족들이 또 희생당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니까 이런 어려운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선교단체와 같이 또 협력해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은 이 난민들이 흩어지고 있고 또 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날씨가 지금 많이 굉장히 춥죠? 춥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도 아주 이상 기온으로 네, 날씨가 요즘 춥다 하는데, 하는데 네. 이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제가 있을 당시도 뭐 눈보라 때문에 제가 가는 길들이 눈보라로 막 그 고속도로 같은데 큰 컨테이너들이 막 다 뒤집혀지고 네. 바람으로 그런 가운데 저도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후에 지진 발생하고 나서 더 강한 추위가 지금 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이삼중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지진 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는 막 생활용수, 뭐 네. 물이나 전기도 이제 안 들어왔다가 네. 일부 지역들이 복구되면서 이제 전기 시스템들도 복구되고 조금씩 나아지고 또 긴급 구호품들로 이제 살아있는 분들은 이제 살 수 있는 그렇게 막 지원이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잘 됐고요. 또 하나가 다행히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네. 제가 이제 간 바로 그 하루 전까지 제가 계셨던, 이제 네. 지진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교회들 제가 다니면서 네. 지진 저 그 여행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지금 시즌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고를 지진이 없었으면은 발전적인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구제 더 협력해야 되고 또 어느 교회는 벌써 다른 지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좋은 교회의 상황 이야기를 제가 지금 보고해야 되는데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그 교회들이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르파라고 하는 한 지역, 네. 그게 이제 시리아와 국경 도시입니다. 우르파요. 우르파. 네. 그 우르파의 근교에 있는 한 개척자 교회에 마지막 제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떠나왔습니다. 네. 그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왜 그 말씀을 전했냐면 제가 방문한 한 주 전에 이 교회가 말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 교회 내에 불순 세력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그냥 SNS에 다 이렇게 폭로하고 그리고 이 담임 목회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네. 위협을 가하고 죽이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의 고등학교 다니던 자녀도 아버지가 목회자, 개신교 목회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 조치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네. 제가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예전 전주보다 많이 못 온 거예요. 두려워서. 네.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다. 이 건물이 아니고 이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격려의 설교를 했는데 허물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또 이제 찾아야 되고 해야 네.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을 저는 믿고요. 우리 오히려 그 땅에서 가난하지만 믿음을 갖는 성도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뭐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들의 교회는 너무 세속화된 교회가 됐잖아요. 내가 너무 누리는 것도 많고 더 가지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자기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사실은 선교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사명으로 저희도 같이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이제 선교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죠. 네, 선교사님 이번 이 대지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또 이재민들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하시면서 또 복음이 이때 더욱 전파되고 그들을 좀 믿는 사람으로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데 이제 값진 아주 너무 값진 희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희생 앞에 스스로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질 거예요. 핍박하고 탄압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아,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이게 도대체 어떤 재난 앞에서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도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재난 당할 때 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듯이 그들도 이제 많이 자신들의 신앙도 회의가 있고 또 믿는 신자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불평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 이 일이 재난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선교 단체나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겸허하게 그들의 마음과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길이 그곳의 복음화를 더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돕는 구제 쪽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뭔가 우리의 어떤 뭐 힘을 또 우리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교 방식만 아니면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이제 벌써 터키도 네. 선교사들을 지금 많이 추방한 상태고 추방하는 상태거든요. 저희 선교단체에도 추방된 선교사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멈춰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들과 나라들이 구호단체들을 들여보내는데 다 오픈을 했으니까 네. 뭐 더 거기에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더 깊숙이 전파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돼야죠. 네. 근데 선교사님이 만약에 이제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족된 입장에서는 5월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걱정도 되거든요. 또 여진이 나면 어떡하나. 굉장히 스스로도 좀 전투적인 마음으로 가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 일단 터키의 정서는 이제 많이 나름대로 습득을 했어요. 지난 네. 15년간 네. 뭐 20차례 이상 터키를 다녀오고 장기적으로 한두 달 거주도 하고 했었으니 그래서 거의 전역들을 이렇게 돌고 네. 또 선교 단기 선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막상 이제 가는 것 이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도 자녀들이 막 결혼하고 하니까 네. 이제 저의 가족들이 많아서 저는 선교 멕시코를 갈 때도 그렇고 또 교회를 목회를 사임할 때도 그렇고 뭐 제일 먼저 동의를 얻어야 될 분은 제 아내죠. 네. 아내와 상의를 먼저 하고 자녀들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의 동의를 꼭 저는 얻고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번에 이제 터키 선교 여행 갔다 온 후에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선교지를 가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족들 앞에서. 네. 이 방송에 오는 이 떨림보다도 네.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제가 브리핑할 때가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떨립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 가족들이 아주 정말 전심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네. 또 후원하고 물론 기도 후원이죠. 기도 후원하고 또 부모님의 이 사역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뭐 이런 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브리핑 준비를 잘했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족 예배 드리고 한 명 한 명씩 자기들의 이제 생각을 말할 때 다 가족들 전체가 동의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네. 그렇게 블레싱을 하고 제가 이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네. 가족들 허락 받았다. 뭐 우리 가족들은 다 동의하고 또 전부 다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 바치는 그런 사역자들이라 네. 뭐 다
뭐 마찬가지 좋은 마음들이죠. 네, 정말 세 자녀분을 잘 키우셨어요. 나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편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네. 항상 자녀들 문제가 가장 이렇게 염려되죠. 네. 염려되고 또 이제 근데 아직 이제 아나운서님은 혹시 모르시 제가 뵙기에는 아직 손주 세대는 아니시니까 손주가 이제 태어나면 손주에 대한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아, 자식보다 자녀보다 네. 손주와 헤어지는 게 더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네, 송 교사님, 야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송 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뭐 비전을 제가 세우는 게 사실은 아니고. 사실은 비전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따르느냐 네. 이제 순종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셀크웨브 미션의 그 CP 교회 개척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있으니까 네. 이 CP 개척에 제가 도움이 되어야 되죠. 가서 어떻게든 그 CP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슬크웨브 미션 그 이사진들이 네. 저를 결정하고 저를 청빙한 이유 중에 첫 번째 말이 목사님이 목회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목회적 목양적 마음으로 선교지의 선교 리더십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말들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거의 가고 있는데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교는 어떤 유행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사명 그 자체입니다. 교회도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교적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은 종말로 종말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역,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선교에 더 눈을 더 뜨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자로 다들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